박성훈 베테랑 딩동댕 전국 노래자랑에서 뵌 것 같은데요. 맞습니다. 예. 어. 전국 노래자랑 딩동댕 아저씨로 통하고요. 그런데 이제 일명 저 백운 호수 아래서 콩나물 공장 공장장이기도 합니다. 콩나물 공장장. 예. 아 이거 많이 저기 딩동댕 하는 날이랑 땡 하는 날이랑 뭐 기분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? 딩동댕 하는 날은 거의 뭐 그렇게 큰 일상적인데 땡을 하고 난 날은 그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. 그래요. 상대방 생각하다 보니까 아마 땡 하면은 보는 분들은 기분이 좋아서 막 웃지만은 그 땡 맞은 사람은 집에 들어가질 때 해가 있을 때는 못 들어간답니다. 부끄러워가지고. 그러시겠다. 그러겠네. 술이라도 한 잔 드시고. 예. 캄캄해야 이제.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죠. 위로가 되고 좀 미안이 된다 그러더라고요. 아. 굉장히 미안하죠. 매번 그냥 땡치는 날, 딩동댕치는 날 기분이 왔다 갔다 하시겠네요. 그렇죠. 매주마다. 옆에 앉아계신 김동찬 예. 베테랑은 자, 유명 작사가신데 예. 사실 정말 히트곡 제조기이시잖아요. 본인이 좀 본인 히트시킨 곡들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? 예, 복 받을 겁니다. 예. 저 김동찬 사나이 김동찬이고요. 예. 저 봉선화 연정, 네 박자, 또 신투부리. 우리 좀 죄송합니다. 오늘 이용수 씨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 둥지. 둥지 작사를 했고요. 아까 우리 저 뭐야 저 이호섭 씨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뭐 발표한 건 한 600곡 되는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비발표곡이 저도 좀 뻥치면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